오랜만에 우리 딸하고 같이 촬영을 합니다. 그동안 계속 하고 싶었던 후라이드 치킨입니다. 오늘 얼굴 안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은 지금 할아버지가 밭에 데리고 갔습니다. 먼저 이 레시피는요, 우리 사위가 후라이드 치킨 쪽에 일을 했었습니다. 사위에게 배운 정말 프로만이 할수 있는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대로 유명한 치킨집에서 한 그대로 제가 재현을 할 거예요. 닭을 깨끗이 씻으시고, 저는 기름기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물좀뺀 다음에 염지를 해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맛있는 통닭집에서는 반드시 맛소금을 칩니다. 맛소금 조금만. 조금. 치킨스탁이에요. 치킨스탁 어디다 써요?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쓸데 엄청 많습니다. 탕, 찌개, 스파게티 이런데. 치킨. 돼지고기 김치찌개 어저께 넣었는데 기똥차게 나왔어. 치킨스타. 들으셨죠? 돼지고기 김치찌개도 어때요? 피프스탁도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마늘입니다. 마늘은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저는 하나 반 정도만 쓸게요. 마늘은 하나 반 정도 써주시고요. 맛소금은 세 꼬집 넣어주시고요. 후추. 후추는 가루보다 이렇게 갈아서 쓰시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넉넉하게. 그만. 이렇게 주물러 주세요. 저는요, 이제 염지를 해놨어요, 어저께. 하룻밤 재우시면 훨씬 맛있습니다. 저는 맛소금 안 치고 어쩔 때는 뭘 치냐면요, 깨가루로 해놨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해도 해보시고 저렇게 해도 해보십시오. 카레가루를 써서 염지해 놓은 게 여기 있습니다. 어저께 밤에 제가 해놨어요. 여러분 이런 거 염지해 놓으실 때 비닐봉투에다만 해 놓으시면 큰일 나요. 냉장고 다 버려요. 비닐봉투에서 이상하게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꼭 이런 용기 버리지 마시고 두셨다가 한번 쓰시고 버리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런 용기를 엄청 갖고 있는데 우리 딸이 신나해요. 여기다 뭐 주면은 꼭 이렇게 쓴대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얼마나 냉장고 깔끔해요. 이 반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죽이 되면 절대 실패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항상 1대1로 하시면 돼요. 이거 지금 튀김가루거든요. 튀김가루 한 공기 하셨다면 전분이에요. 감자 전분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냥 무심코 사시면 안 돼요. 100% 감자 전분을 사셔야 돼요. 순도가 높은, 아니면 혼합이 돼가지고 뭐 이것저것 섞인 거는 안 됩니다. 감자 전분을 두 스푼 써줄 거예요. 이렇게 수북히. 그리고 여기는 간을 안 합니다. 간을 안할 거고요. 이제 불을 올릴 건데요. 요거는 이제 좀잘 풀어주시면 되고요. 잠깐 농도 때문에 농도 볼게요.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거는 정말 천하 쉬워요. 집에서 하세요. 쉽고, 산 것만큼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넣으세요. 천하 쉽게 이렇게 넣으시고요. 이제 크리스피한 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다 반죽해 버리시고요, 튀김가루를 조금 따로 준비해 놓으세요. 그러면은 바삭함의 극치인 두 배의 바삭한 굉장히 크리스피한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식용유는 너무 새기름보다 한 두세 번 쓰는 게 맛있습니다. 저는 두번쓴 거에다가 새기름을 조금 보탰어요. 이것도 지혜예요. 그리고 한세 번, 네번 쓰시면 버리셔야 됩니다. 모으세요, 회식용유. 그래서 사가는 분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요. 통통한 다리부터 넣어줘요. 통통한 다리부터. 물은 지금 엄청 줄줄 흘러요. 이렇게. 그리고 한 2분 정도는 만지지 마셔야 돼요. 튀김옷이 떨어져 버려요, 만지시면. 만지지 마시고. 닭이 들어가고 2분 후에는 불 온도를 좀 내려주셔야 되겠죠?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7분 정도를 튀겨주셔야 돼요. 7분 정도. 7분 정도 튀겨주신 후에 1차 튀겨놓고요, 식구들이 왔을 때 마지막 한 번을 더 튀기는 거예요. 3분. 그리고 튀김가스 마실 때는 꼭 목장갑을 끼워주세요. 자, 이제 꺼낼게요. 한 7분 정도 튀겨주신 후에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튀겨서 먹일 거고요. 지금은 우리 딸이랑 한 조각씩 먹어보게 한번 더 튀길 건데요. 이렇게 통통한 건 칼집을 한번 앞뒤로 내주시면 좋습니다. 고추장만 튀겨서 우리 먹어보려고. 지금 온도가 올라갔어 이래요. 불을 이럴 때는 좀 줄여주시고, 저는 아예 껐어요. 껐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먹어볼 거예요. 맛있는 냄새 나요. 와! 맛있겠다. 맛있겠죠. ASMR이 장난이 아니에요. 기름 튀기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짜잔. 이것도 바삭한데요? 카레 넣은 거 어때? 너무 맛있어요. 엄청 부드러워요. 치킨탕 먹으니까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다. 기가 막히지? 이것도 지금 바삭한데 크리스피한 거는 얼마나 바삭할지 더 먹어보고 싶어요. 기가 막히지 그냥.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갖고요, 지금 가루에다 묻혔어요. 그냥 저 속에서 빼서, 이건 이제 우리 딸이 원하는 튀김옷이 많이 입혀지는 상황이에요. 자, 이래갖고 이제 한번 튀겨볼게요. 국물에서 건져서 튀김 가루만 이렇게 입혀주는 거야. 와우, 불 딱 좋아요. 이거는 겨우 그냥 무치기만 하세요. 겨우 무치기만. 그냥 놔두세요. 2분. 만지면 안 됩니다. 후루룩인지 조금 줄여주세요. 왜냐면 지금 끓는 기름에 온도를 계속 맞춰줘야 맛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들어감으로 온도가 낮아졌겠어요. 그러니까 2분까지는 그냥 두시고요. 2분 후에는 살짝 내려주시고. 이것도 우리 딸하고 하나씩만 먹어보고. 저는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돼요. 엄마들 아무거나 막 드시고 이런 거 저는 딱 질색이에요. 저는 저를 위해서 반찬을 해요. 제가 맛없는 걸 못 견디고 반찬 없는 밥을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먹기 위해서 저는 요리를 합니다. 엄마들도 다들 그러시길. 엄마가 건강해야 이 나라가 존재하고 가정이 존재합니다. 스스로를 애끼세요. 저는요 크리스피 추천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만큼 나왔어요. 우리 딸하고 지금 네 조각 먹었거든요. 한 조각씩 크리스피하고 그냥 튀긴 거하고. 이거는 지금 카레 가루 넣은 거거든요. 후라이드 치킨 요새 얼마냐? 나는 18,000원, 20,000원 이런 거. 아, 세상에. 그런데 이거 저는 물건 사면 가격을 안 봐요. 한 6,000원? 6,000원보다 싸요. 그래?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